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대선 2024 함재봉입니다. 지난주 미국 대통령 역사상 첫 중범죄자가 된 트럼프 유죄 판결 소식 전해드렸었죠. 자중할 만도 한 트럼프의 입이 그런데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인터뷰에서는요, 자신을 향한 수사가 끔찍한 일이라면서 그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고요. 또 한 토크쇼에 나와서는 정적들에게 순진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 때로는 보복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사법적 복수를 할 수도 있다고 경고에 나선 셈인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거칠게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일, 그러니까 유죄 판결 난 직후에 발표된 폭스뉴스 여론조사인데요. 판결 직후에 최초의 여론조사인데요. 경합주로 꼽히고 있는 애리조나와 네바다 두 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모두 5%포인트 차로 앞서는 결과가 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애리조나와 네바다 두 곳의 유권자들의 60% 이상이 트럼프 유죄 판결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투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적 박해다, 사법의 무기화다를 주장하는 트럼프의 전략이 통하는 걸까요? 그러면 뒤처진 바이든은 어떤 패를 쥐고 있을지 미국 대선 2024에서 본격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리포트 미리보기입니다. 올해 6월 6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나치 독일군을 격파한 그 유명한 누르망디 상륙작전, 이른바 D-Day 8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황두 오크 연설을 통해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수호는 미국의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고요. 두 번째 기사는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미국 대통령 부부가 D-Day 80주년을 맞아서 프랑스의 국빈 방문 중이었는데요. 질 바이든 여사, 미국의 영부인이 아들 헌터의 재판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연유인지 잠시 후 관련 기사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월스트리트저널이 바이든의 인지능력 저하가 뚜렷하다. 백악관은 물론 정치 공세다. 하는 이 논쟁을 가지고 보도를 했는데요. 미국 정가가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바이든의 고령 리스크는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됐지만 언론사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언론사가 직접적으로 이를 보도하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지금 바로 위클리 리포트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입니다. CNN 기사인데요. 제목은 Biden summons the legacy of World War II heroes to call on Americans to protect democracy today. 그러니까 바이든이 2차 대전의 영웅들의 그 유산을 다시 불러서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모두 민주주의를 지키자라는 그런 연설을 노르망디까지 가서 했습니다. 뭐 사실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미국이 항상 미국 대통령들이 특히 그 노르망디 상륙 작전 날에는 꼭 여기 가서 연설을 하는 유럽에 다녀오는 게 하나의 전통 같이 돼 있지만 특히 이번에는 여러 가지 그 대선에 출마한 바이든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라서 날이고 또 장소고 해서 거기에 가서 민주주의를 지키자. 근데 사실 이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게 뭐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자,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자 이런 뜻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만일에 당선이 되면은 다음에 당선이 되면은 독재자가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다. 이게 지금 바이든과 민주당의 대표적인 그 대선 구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때 나치를 상대로 유럽의 민주주의를 지킨 미국의 그 업적을 기리면서 그 자리에서 미국에서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항드 오크에 가서 한 연설 동영상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Dawn, 6th of June, 1944. 225 American Rangers arrived by ship, jumped into the waves and stormed the beach. They ask us, what will we do? They're not asking us to scale these cliffs, but they're asking us to stay true to what America stands for. They're not asking us to give or risk our lives, but they are asking us to care for others in our country more than ourselves, to protect freedom in our time, to defend democracy, to stand up aggression abroad and at home. We're the fortunate heirs of a legacy of these heroes, those who scale the cliffs, Point de Hoc. God bless America. 영상 보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사를 썼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그 방금 동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우선 이 포항드 오크의 그 아미 레인저스 특공 부대가 그렇죠? 가장 그 아미 레인저스가 아주 가장 정예 부대입니다. 그 사람들 250명이 먼저 해변에 도착을 해서 이 절벽을 올라갔었답니다. 그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의 첫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의 그 상황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80년 전에 To warn against a drift toward authoritarianism and drawing an implicit contrast with rival Donald Trump. 여기에서 국내의 권위주의라는 것은 독재라는 것은 당연히 트럼프입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라이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자신이 should he win in November, 11월 달에 이기면은 자신이 독재자처럼 할 것이다. 취임 첫날부터 자기 독재자가 될 것이다 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죠. 그 얘기는 이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이 국내에서 자기의 정치적 라이벌인 바이든이 독재자가 되겠다고 하는 거는데 그걸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냐. Biden announced a new aid package for Ukraine and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Ukrainian president of Volodymyr Zelensky on Friday. 자, 그래서 이때 가서 연설만 한 게 아니라 젤렌스키를 직접 만나서 미국이 새로 지원을 약속을 했다. 곧 지원이 도착할 것이다라는 걸 약속을 했다. Biden told the Ukrainian president, I apologize for the weeks of not knowing what's going to pass. 몇 주 동안 이 도대체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게 이렇게 놔뒀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In terms of funding, 지원이 올 건지 재정적 지원이 올 건지 만인지 그러면서 사실 젤렌스키한테 아예 사과까지 바이든이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포항드 뉴오크인데 바이든이 여기에서 연설을 함으로써 is hearkening back 뭐를 지금 상기시키냐면 to one of the most famous presidential speeches ever delivered. 미국 대통령 역대 대통령 연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인 바로 40년 전에 레이건 대통령이 했던 그 연설을 상기시키는 거죠. 상기시키면서 그 기억과 함께 다시 그 미국이 왔다. 그리고 미국의 역할은 그 자유를 지키는 것이다. 레이건 대통령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 40주년을 기념해서 남긴 그 연설 동영상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립주의를 비난했고 소련에 맞서서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었습니다. 당시에 연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We stand on a lonely windswept point on the northern shore of France. The air is soft, but 40 years ago at this moment, the air was dense with smoke and the cries of men, and the air was filled with the crack of rifle fire and the roar of cannon. Today, as 40 years ago, our armies are here for only one purpose, to protect and defend democracy. We in America have learned bitter lessons from two world wars.
We've learned that isolationism never was and never will be an acceptable response to tyrannical governments with an expansionist intent. But we try always to be prepared for peace, prepared to deter aggression, prepared to negotiate the reduction of arms, and yes, prepared to reach out again in the spirit of reconciliation. So together, we can lessen the risk of war now and forever. 저 1984년입니다. 그러니까 레이건이 첫 번째 4년 임기를 끝마치고 지금 재선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이든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참 그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뭐 CNN에서는 역대 대통령 연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명연설이고요. 사실 그 바이든이 한 연설의 내용과 레이건의 연설의 내용이 겹치는 것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바이든 측에서 그대로 따라서 한 거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미국의 사명이다. 고립주의는 답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이었습니다. 지금 바이든이 공화당인데 지금 그러면서 트럼프가 공화당인데 그럼 바이든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야, 원래 공화당도 고립주의로 가는 게 아니라 레이건 대통령같이 당신들 공화당들이 모두 존경에 맞지 않는 레이건 대통령도 바로 40년 전 이 자리에 와서 미국이 유럽 전쟁에 개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해서밖에 자유를 지킬 수 없었다. 미국이 절대로 고립주의로 가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지지자들은 미국 고립주의를 끌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 모든 얘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장소를, 이 날을 택해서 연설을 했던 겁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입니다. 제목은 Jill Biden, a fierce protector of Hunter Biden leaves France for Wilmington. 그러니까 미국의 영부인,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Jill Biden이 fierce protector, 아주 맹렬한 보호자입니다. 누구의 보호자냐? Hunter Biden. Hunter Biden이 누구냐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둘째 아들입니다. Leaves France for Wilmington. Wilmington이 그 바이든의 고향입니다. 델라웨어가 이제 그 저 바이든이 거기에 상원을 했었고 거의 30몇 년 동안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이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중대한 연설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이든으로서는 굉장한 위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그 아들의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에 대한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이번에는 바이든의 아들에 대한 중범죄에 대한 형사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사재판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질 바이든 영부인이 이 중대한 외교 그 행사들을 놔둔 채 아들의 재판 때문에 간다라는 것은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바이든 집안한테는 이런 것이 얼마나 가족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사실 뉴욕타임스는 굉장히 이제 좋게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도대체 갔느냐? Where Hunter Biden is standing trial on gun charges, 총기 소유로 문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기 시작하는 헌터 바이든 곁으로 가기 위해서 질 바이든 영부인이 돌아왔다.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한테는 아들 둘이 있었고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있었고요. 그런데 큰 사고가 나서 부인하고 막내 딸이 죽습니다. 두 아들이 간신히 살아나서 정말 눈물겨운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상원의원이 이미 당선이 된 상황이었었는데 워싱턴에서 윌밍턴 델라웨어까지 출퇴근을 했습니다. 두 아들들을 병원에 있는 아들들을 보살피겠다. 그래서 그 두 아들들이 결국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큰 아들은 보 바이든은 너무나 훌륭하게 자라고 그 군인으로 가서 전쟁 영웅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을 참 대단한 정치인으로서 클 모든 거를 다 갖췄었는데 뇌암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지금 헌터 바이든인데
헌터 바이든은 마약 중독의 온갖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헌터 바이든, 그런데도 이 헌터 바이든이 이제 결국은 총기 소유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친어머니도 아니죠. 친어머니는 돌아갔으니까. 질 바이든, 지금 영부인은 친어머니가 아니지만, 친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기 양아들이지만 아들을 챙겨야 된다 그러면서 외국 순방 중에도 다시 돌아와서 그 아들의 재판을 지금 참관하러 온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느냐? 뭐냐면 lying about his drug use on a form to buy a gun in October 2018. 2018년 10월에 총을 이제 삽니다. 미국에서 이제 총을 살 수가 있죠. 그 대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형식의 여러 가지 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꼭 물어보는 것이 당신이 지금 현재 마약을 사용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있는데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거의 확실하게 그때 이미 심각한, 그 당시 총을 샀을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마약 중독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그래서 그 총기를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해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총기를 샀고, 그래서 그 총기를 사갖고는 이제 갖고 있다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그 총을 버렸습니다. 그랬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갖고, 결국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2018년 얘기인데 6년 전 일이지만 지금 와서 결국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습니다. 좀 자세하게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양어머니인데 이제 항상 질 바이든이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I'm his mom. 2020년에 인터뷰 중에서도 나는 얘 엄마다. 그 당시에 이미 그 헌터 바이든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I mean, 무슨 말이냐면 I have to support him and love him. 나는 그를 지지해주고 사랑해야 하고, and you know, I'm constantly talking to him. 난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sending him texts. 끊임없이 텍스트 문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니? 왜냐하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엄마로서 아끼고 사랑하고 지지를 해줘야 된다. 이거 굉장히 강하답니다. 질 바이든이 자기 양아들에 대해서도. 그래서 it's tough.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tough란 말이 강하다는 뜻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강하냐면 a plane ride across the Atlantic Ocean shows just how tough. 얼마나 이 여자가 강한지, 굳이 거기까지 갔다가 굳이 비행기를 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올 정도로 이 엄마는 강인하다. On Monday, her 73rd birthday. 질 바이든 본인의 73번째 생일이었답니다. 생일날도 뭐냐면은 자기 아들의 재판장에 나가서 배심원날 선출하는 그 아주 지겨운, mundane, 아주 그냥 반복적인 그러한 그 절차를 전부 다 지켜봤었다는 거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쉴 때마다 she offered hugs to Hunter Biden, 가서 헌터를,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또 동시에 her daughter, 자기 딸 Ashley Biden, 그러니까 헌터의 여동생도 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헌터 바이든 자기 딸도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그 여동생이 자꾸 그 오빠가 재판받는 걸 보면서 자꾸 감정이 폭발치고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오히려 영부인이 가서, 엄마가 가서 이 모든 거를 이제 위로를 해주고 침착하게 하게 하도록 그런답니다. 2022년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질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요. Everybody and their brother has investigated Hunter. Everybody and his and their brother라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과 그 형제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놈 저놈 할 거 없이 모든 놈들이 다 우리 헌터를 수사했다. 그런 뜻입니다. The first lady told NBC in the fall of 2020년 가을에 They keep at it
계속해서 하고 있고 and at it and at it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있다. 우리 아들을 못 살게 굴고 있다. I know that Hunter is innocent. 나는 헌터가 무죄라는 것을 안다. I love my son and I will keep looking forward. 나는 앞만 내다보고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어떻게 끝나냐면 That is now for a jury to decide. 헌터가 과연 진짜 무죄인지는 영부인의 말씀 갖고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배심원단의 손에 달렸다. 자, 그런데 on Thursday, she missed testimony from her former daughter-in-law, Haley Biden, who dated Hunter Biden after the death of his older brother, Beau.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시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든 대통령한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차 사고로 어머니는 돌아가고 여동생 막내 딸도 죽었는데 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큰 아들이 보우였고 둘째가 헌터입니다. 그 보우가 전쟁 영웅이었고 참 그 전도 유명한 그 전도 양양한 정치인이었었는데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우 바이든의 부인이 헤일리 바이든입니다. 근데 그 헤일리 바이든이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기 시동생인 헌터 바이든하고 살았습니다. 이게 굉장한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 되고 스캔들이 되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총기 사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때의 마약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기를 샀다가 지금 문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때문에 기소가 됐다라고. 그런데 그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마약 중독 상태에서 총을 사고 했던 때의 가치, 동거하고 있던 게 바로 형수, 헤일리 바이든인데 그 헤일리 바이든이 목요일 날 질 바이든이 없었던 그날, 프랑스 가서 없었던 그날 나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 헤일리 바이든이,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의 형수이자 애인이었던 헤일리 바이든이 그 총기를 발견했을 당시의 상황을 어떻게 증언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기사입니다. Haley Biden recalls discovery of Hunter's gun in wrenching testimony. Wrenching이라는 게 진짜 아주 그 가슴 아픈 정말 보기 힘든 그냥 구경하고 있기 너무나 힘든 그런 그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그때 헌터의 총을 발견했을 당시를 증언하는 했다라는 내용이고 그때의 I panicked 완전히 난 당황했다 멘붕이다 멘붕 상태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It was early one morning in October 2018 when Haley Biden's brother-in-law Hunter showed up at her home looking exhausted and like he could have been on drugs she said 2018년 10월 어느 날 Hunter showed up at her home 헌터가 갑자기 우리 집에 나타났다 looking exhausted 완전히 그 탈진 상태였었고 and like he could have been on drugs 그리고 마치 마약을 한 사람 같이 그런 모습을 하고 헌터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집 앞에 현관에 나타났다 그리고 as he slept She quietly cleaned out his truck. 헌터가 자고 있는 동안에 헌터가 타고 온 트럭을 가서 픽업 트럭 같은 거겠죠? 가서 그 트럭을 좀 청소를 하려고 갔었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데 where she had sometimes found crack pipes hoping she said crack 그 저 마약을 하는 할 때 쓰는 그 파이프들을 발견한 적이 있었고 그런데 다시 깨어나면 다시 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가서 이제 정리를 하고 도와줬고 그리고 이제 마약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고 있는 동안에 쓰러져 자고 있는 동안에 가서 이제 차를 청소를 해줬다 그런데 the truck was strewn
with trash and clothes. 그냥 쓰레기와 옷으로 가득 차 있었고 여기저기 흘려져 있고. I did find some remnants of crack cocaine and paraphernalia. 내가 crack cocaine과 그거를 피는데 사용하는 paraphernalia라는 게 이제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그거 도구들을 발견을 했다. Haley Biden told jurors, oh, and the gun. 아, 그리고 물론 총도 그러면서 증언을 했습니다. His drug use, she said, was daily in the summer of 2018. 2018년 여름에는 매일같이 헌터가 마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검사가 at what point, 언제, were you also using, 언제부터 당신도 그럼 같이 마약을 했었냐? 그랬더니 at that point, 그때, 그럼 were you also using drugs? 당신도, 헤일리 보고 이제 검찰이 하는 겁니다. 당신도 마약을 하고 있었냐? 그랬더니 yes, she replied, without inflection. 뭐 별 억양, 뭐 변화 없이 yes, 아주 차분하게 yes, 그랬습니다. Who introduced to it? 누가 당신한테 마약을 처음 줬느냐? He continued, 검찰이 얘기했더니 Hunter did. 헌터가 줬습니다. She said, her voice unwavering. 목소리 떨리지도 않으면서 집착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She stopped using drugs in August 2018. 본인은 2018년 8월 마약을 끊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2, 3년 한 거죠. It was a terrible experience I went through. 내가 그때 경험한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다. I'm embarrassed. 나는 너무나 창피하고 I'm ashamed. 부끄럽고 and I regret that time period in my life. 나의 삶의 그 시절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도 지금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Haley said she saw less and less of Hunter before the October discovery of the pistol in the unlocked console of his truck. 그 총기를 10월 달에 총을 발견한데 어디서 발견했냐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차에 이렇게 물건들 집어넣는 뭐죠? 옛날에 우리 때는 다시방이라는데 뭐라 했는지 요즘 모르겠지만 거기가 문이 열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총기가 있었는데 그 총을 발견할 때쯤 되면 서로 관계가 이제 좀 뜸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그때 딱 봤을 때에 뭐라고 했냐면 I panicked. 완전히 당황했다. She testified saying she worried he would kill himself or that her children would find the weapon and get hurt. 뭐냐면 헌터 바이든이 자살을 할 것 같아. 이 총을 갖고 자살할 거라는 생각이 떠올랐고 아니면은 아이들이 그 자기 아이들이 그 총을 발견하고 갖고 놀다가 다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I was afraid to kind of touch it. 나는 만지는 것도 겁이 났었습니다. I didn't know if it was loaded. 잠탄이 돼 있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Carefully, she put it into a leather pouch and drove to Jansen's Market, a grocery, and dropped it in a garbage bin. 이런 가죽 주머니에다가 집어넣어서 Jansen이라는 그 동네의 식품점을 grocery 식품점에 가서 거기에 있는 쓰레기통 속에다가 버렸다. 참 한쪽에서는 그 트럼프가 재판을 받고 중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고 곧이어서 일주일 만에 또 이번에는 바이든의 둘째 아들이 총기 소지 마약을 하는 상태에서 마약 중독 상태에서 불법 총기 소지한 문제로 기소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미국의 대선의 백그라운드를 지금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클리 리포트 마지막 기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또 기사입니다. 바이든이 너무 그 노화 증세를 너무 많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을 지금 저 월스트리트 저널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 기사에 의하면은 뭐 수십 명 바이든하고 직접 대화를 해보고 가까이서 있었던 공화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사람들까지도 수없이 많이 인터뷰를 통해서 한 다음에 이제 이 기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제는 그렇죠. 제목은 Behind Closed Doors.
우리가 안 보는 볼 수 없는 상태에서는 Biden shows signs of slipping. Slipping 이제 미끄러지다. 점점 slipping이라는 것이 점점 노화가 돼서 잃어가고 있다. 그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Participants in meetings said the 81-year-old president performed poorly at times. 회의에 바이든과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81살짜리 대통령이 때로는 perform poorly, 아주 참 제대로 기능을 작동을 못하더라, 이런 증언을 한답니다. The White House said Biden is sharp and his critics are playing partisan politics. 바이든은 전혀 총명하기 그지없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러고 이제 백악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걸 이제 밝히면서 When President Biden met with congressional leaders in the West Wing in January to negotiate a Ukraine funding deal. 1월 달에 바이든이 백악관 웨스트윙에서 그 의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우크라이나에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의 문제를 갖고 협상을 할 때에 그때에 He spoke so softly at times that some participants struggled to hear him, according to five people familiar with him. 그 당시에 그 미팅에 참석했던 최소 다섯 명이 뭐라 그러냐면 때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하도 말을 작게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듣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목소리가 작은 때도 있었다. He read from notes to make obvious points.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얘기를 굳이 누가 이렇게 준 노트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됐고 paused for extended periods. 아주 이렇게 말을 잠깐 쉴 때 멈출 때도 잠깐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 그냥 말을 멈추고 가만히 있고 and sometimes closed his eyes for so long that some in the room wondered whether he had tuned out. 그리고 때로는 하도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몇 사람들은 완전히 대통령이 잠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또 긴 시간 눈을 감고 있기도 하고 그랬다고 당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최소한 다섯 명이 증언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뭐 쭉 같은 내용들이니까요. In a February one-on-one chat in the Oval Office with House Speaker Mike Johnson, 그러니까 2월 달에는 백악관에서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과 둘이서 만났을 때는 The president said a recent policy change by his administration that jeopardizes some big energy projects was just a study. According to six people told at the time. 그러니까 이미 그 바이든의 그 정책 큰 변화 때문에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바이든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유전이나 이런 것 그 발굴하고 하는 사업이 다 중단이 되고 이런 중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중에 바이든은 마치 이것은 아직까지도 그냥 검토 단계에 있다. Just a study. 검토 이미 정책을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정책을 바꿔서 지금 에너지 시장에 큰 변화를 갖고 오고 있는 그런 정책인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 아직도 그 연구 검토 중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Johnson worried the president's memory had slipped about the details of his own policy. 자기 자신이 그렇게 중시했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조차도 대통령이 벌써 기억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존슨이 걱정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뭐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뭐 그렇습니다. 이 기사 끝에 가면은 그 뭐죠? 트럼프도 그런 적이 많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3살 반 어립니다, 바이든보다. 근데 트럼프도 저희가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갑자기 연설 중에 뭐 40초씩 가만히 있고 이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사람 이름들 헷갈리고 지명 헷갈리고 이런 거는 사실 바이든만큼은 아니지만 트럼프도 충분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월스트리트저널이 3월 달에 유권자들한테 이 7개 배틀그라운드, 제일 중요한 스윙 스테이트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누가 더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으냐 했더니 바이든이라고 했던 사람은 28%밖에 안 되고 48% 유권자들이 트럼프가 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다. 대통령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그 바이든의, 뭐라 그럴까요? 정신 건강, 이런 거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Americans have had minimal opportunities to see Biden in unscripted moments. 참 바이든은 그러니까 그 오바마 대통령이나 트럼프는 뭐 트럼프도 마찬가지지만 오바마나 트럼프는 아무것 없이 그냥 카메라 앞에 나와서 그냥 기자들하고 주고받고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싸우기도 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지만은 전혀 언스크립트를 갖고 그 각본 없이 그렇죠? 그런데 미국 시민들은 minimal opportunities to Biden. 바이든은 스크립트 없이 각본 없는 상황에서 바이든이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적었다. 극히 미니멀했다. By the end of April, 4월 말 현재까지 he had given fewer interviews and press conferences than any of his recent predecessors. 자기 최근의 전임자들 누구보다도 기자회견을 적게 했다. 참 미국 대선이 그 패기 누난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의 유명한 그 컬럼니스트가 있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이기도 했었고 유명한 연설을 많이 썼던 사람이고. 근데 패기 누난이 최근에 컬럼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비극은 한쪽에서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확실하게 잃어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혀 존중을 하지 않는 사람, 그 두 노인네 별로 그렇게 지적으로 뛰어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은 두 노인네 사이에서 미국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같이 미국이 갈림길에 서 있고 그야말로 대전환기에 서 있는데 전쟁이 두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물가가 폭등을 하고 있고 뭐 하여튼 그 미국이 그 국경은 거의 붕괴가 되고 있고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지금 다 차기 대통령이 다뤄야 될 문제들이 국내외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유권자들 앞에 놓인 선택지가 바로 이런 두 노인들이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참 비극적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어떻게 이 상황까지 왔을까? 왜 해필이면은 바이든이었을까? 왜 해필이면 트럼프였었고 왜 해필이면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이렇게 서로 맞붙어서 이런 그 선택지밖에 제공할 수 없었는가.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면서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클리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미국 대선 2024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한 궁금증을 매주 하나씩 풀어보는 미국 대선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라는 것을 다들 아실 테고요. 그런데 부통령은 누군지 아시나요? 네, 바로 캐멀라 해리스입니다. 2020년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자 흑인, 유색인종 부통령으로 선출이 됐죠. 올해 대선에서 바이든은 해리스 부통령을 다시 러닝메이트로 지명해서 함께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통령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 직책인지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대통령 유고시 승계 1순위라는 정도는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 Heartbeat away, 그 맥박 딱 하나라는 겁니다. 심장 박동 하나라는 겁니다. 그것만큼 멈추면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미국 부통령은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2인자 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부통령도 선거로 선출을 합니다. 미국 국적 시민권자여야 되고요. 만 35세 이상이어야 되고 14년 이상 미국 거주자여야 된다. 뭐 출마 자격은 대통령과 동일합니다. 다만 대통령과 다른 주에 거주해야만 하는데요. 선거인단이 대통령과 부통령 투표 양쪽 다 자기 주 출신 후보에게 투표할 수 없는 규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출신지가 아니고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공식 출마 전 둘 중 한 명이 다른 주로 거주지를 옮기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후보 조지 W. 부시가 부통령으로 지명한 딕 체니는 둘 다 같은 텍사스 주민이었는데요. 그냥 딕 체니가 와이오밍으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 규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건국 초기에는요, 부통령 후보를 따로 두지 않고 대통령 선거 때 1위가 대통령, 2위가 부통령이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과 정적인 후보가 부통령이 됐을 때 문제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와 그의 부통령 토마스 제퍼슨인데요. 이 두 인물이 서로 지독한 정적이었었습니다. 미국의 국부들은 참 서로 많이 싸웠었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그 애덤스하고 대통령하고 제퍼슨 부통령의 정쟁을 일삼았고요. 결국 애덤스가 한 번밖에 대통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애덤스의 재선을 막은 것이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3대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 때도 또 문제가 반복되니까 결국 1804년에 법을 고쳐서 지금처럼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러면 부통령은 어떤 권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5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면직, 사망, 사직 또는 그 권한과 직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직은 부통령에게 귀속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직 승계 1순위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부통령은 상원의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는 의결권이 없는데요. 딱 하나, 한 특정 법안 의결의 찬반이 50대 50 상원에서 동수일 경우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부통령은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 거치는 일종의 징검다리가 아닐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통령의 권한이나 직무가 특별히 눈에 띄지 않기도 하고 많은 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통령이 결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대 부통령 49명 중 15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바이든도 오바마의 러닝메이트로 부통령이 됐고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된 케이스죠. 그런데 사실은요. 마흔 몇 명 중에서 15명이나 그 대통령이 됐다면 많게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러니까 부통령을 하다가 곧바로 자기의 전임자, 자기의 대통령이 이제 두 번 하고 그만둬서 대선에 자기가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된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조지 W. 부시가, 조지 H.W. 부시, 아버지 부시가 레이간 대통령에 이어서 레이간 대통령 부통령을 8년 하고 곧바로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돼갖고 그때 취임할 때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나의 선임자인 마틴 댄 뷰런 대통령이라고 19세기에 대통령했던 굉장히 오래전 대통령한테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부통령을 했던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뭐 존슨 대통령이 케네디의 부통령을 하다가 대통령이 됐지만 그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이 됐기 때문인 거고요. 이제 그런 경우들은 몇 번 있었습니다. 뭐 해리 트루먼 대통령도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서거한 다음에 부통령이어서 자동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자기의 대통령 임기가 끝났고 그 밑에서 부통령을 하던 사람이 그 다음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으로 당선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사실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통령직에 대한 굉장히 부통령 본인들이 굉장히 자조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하찮은 자리가 부통령 자리다. 초대 부통령이고 2대 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32대 부통령을 지낸 존 랜스 가너라는 사람은 따뜻한 오줌 안동에 가치도 없다. 이게 좀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해리 트루먼. 부통령의 업무는 결혼식과 장례식에 가는 것이다. 라고 34대 부통령을 역임하고 다음에 대통령이 된 해리 트루먼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멀쩡하게 살아있을 때는 정말 존재감 없는 자리이고 의전 셔틀이나 하는 부통령에 대한 자조 섞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의 러닝메이트가 되고 싶은 공화당 정치인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플로리다 마라라고 트럼프 집이죠. 트럼프가 주최한 한 행사의 모습인데요. 이 자리에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대거 찬다. 인물 면면을 보시면 이제 여기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을 비롯해서 부통령 후보군으로 꼽히는 JD 밴스, 마르코 루비오, 팀 스콧 하원의원도 무려 7명이 도열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보시면 이거는 이제 트럼프 형사 재판 때 모습이죠. 바이런 도널즈 하원 의원, 더그 버검 노스다코다 주지사 뭐 등 곧 공화당의 유력한 후보들이 모두 트럼프의 충성 경쟁 하고 눈도장을 찍으려고 잇따라 재판장에 나타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지난주 한 토크쇼에 나와서요. 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 아직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서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거론되는 부통령 후보군 중 여성은 단 한 명뿐인데요. 그마저도 니키 헤일리는 아닙니다. 니키 헤일리가 러닝메이트로 나서면 트럼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분석은 여러 번 나왔고 저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출마하면 그 사람이 좋아야 하는데 난 헤일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입니다. 과연 누가 트럼프와 함께 할 공화당의 부통령 후보가 될지 트럼프의 보완제로서의 적임자일지 아닐지는 다음 달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 따로잡기에서는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미국 권력의 2인자인 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국 대선 2024,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법률방송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보다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